내가 우려했던 일이 해결된 모양이네. 군옥가게 온 걸 환영해. 다행이에요. 정말 막막했는데. 정말 여행자님을 모셔올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여행자님은 저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린 알맞은 조력자를 찾고 있어. 오랫동안 논의해봤지만 만족스러운 결론을 못 냈지. 내가 가장 신이 많은 새 비서가 내일 중요한 경매를 맡게 됐는데 그렇다고 매일 하던 일을 그냥 방치할 순 없잖아? 이 중 상당수가 상업 기밀과 직결돼 있어서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나와 이해관계로 엮이지 않은 사람에게만 맡길 수 있어. 그래, 네가 가장 먼저 떠올랐지. 알고 지낸 시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너라면 마음이 놓여. 기밀에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너한텐 잡무에 불과할 테지. 네가 시간이 없거나 귀찮아할 가능성도 생각은 했지만 한번 물어보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널 초청을 하게 됐어. 네가 오기 전까지도 비서들과 예비 방안을 논하고 있었단다. 결국 적당한 대안을 찾아내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둬야겠어요. 아무튼 또 너한테 신세를 지게 됐지만 네가 와준 덕에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어. 걱정 마. 다 기초적인 업무야. 일정을 짜거나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는 일이지. 모험가에게 이런 건 필수적인 역량이잖아. 안 그래? 일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문서 작업 외에도 은광님의 일상생활을 케어해드린다거나 은광님의 모든 요구에 응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양이 많고 반복적이거든. 정리해서 전담 인원에게 맡기면 각자 맡은 일에 집중할 수 있어. 쉽게 말해서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는 거지. 그럼 이제 사무실로 갈까? 백식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안내해 줄 거야. 알겠습니다. 은광님, 가시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리월 칠성의 일원이신 은광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많은 이의 주목을 받습니다. 항상 은광님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평소 제 업무는 바로 은광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그분의 이미지를 관리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광님의 일정을 짜드리고 옷을 골라드린다거나 직접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향수를 뿌려드리는... 아니요, 오해입니다.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려던 것뿐이에요. 백식은 일할 때 항상 열정이 넘치지. 맡기는 일마다 잘해줘서 정말 마음이 놓여. 방금 한 말도 마음속의 열정을 너한테 나눠주고 싶어서 할 거야. 감사합니다, 은광님.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더 실질적인 걸 얘기해보겠습니다. 백효와 백문의 업무는 전문성이 강하고 전 주로 은광님의 일정을 조율하고 일상생활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방법과 노하우를 전부 전수해드릴게요. 그럼 업무를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역시 여행자님. 그럼 복잡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넘겨드릴게요. 현재 아직 잡지 않은 일정은 133건이 있고 그중 비교적 중요한 건 17건입니다. 이미 사전에 한번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세세히는 못했지만요. 중요한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물어봐주세요. 우선은 리월 8부서 대표들과 진행하는 정기회의, 다음은 세법 개정안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각청님과 토지거래 기한에 관해서 논의하셔야 되고 각 상회의 질의응답회에도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맞습니다.
일정 짜는 게 일의 앞뒤 순서만 정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이 중에 학문은 매우 깊답니다. 교통의 효율성이나 혹시 모를 의외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계획 밖의 일은 풍부한 관련 지식이 있어야만 적절한 비상책을 낼 수 있죠. 혹시 방금 나열해드린 업무 중에 어렵다고 느끼신 내용이 있었나요? 그럼 계속할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아직 많거든요. 여행자님이 은광님을 위해 일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벌써 이해하셨다고요? 대단하시군요. 그럼 훨씬 효율적이죠. 그럼 내일 일정은 부탁할게. 도와줘서 고마워. 그럼 여긴 너한테 맡길게. 난 못 끝낸 일을 처리하러 가야 하거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백식에게 물어봐. 살펴가세요, 은광님. 우선순위와 효율을 동시에 고려하셨군요. 꼼꼼하고 계획적으로 주의사항도 전부 체크하셨고요. 잘하셨는데요. 이쪽으로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내일 아침 은광님이 일어나시기 전에 근옥각으로 오셔서 일정대로 잘 준비 부탁드릴게요. 여행자님이 계셔서 안심하고 경매일을 처리할 수 있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쉬러 가세요. 알았어. 일어났어. 잠시만 기다려줘. 옷만 갈아입고 나갈게. 좋은 아침. 푹 쉬었니? 괜찮아. 어제 짜놓은 일정대로 하나씩 처리하면 돼. 그럼 짜놓은 일정을 보여줄래? 첫 번째 일정은 유리정에 서 있을 나규 씨와의 식사 자리인가? 기억났어. 제대로 준비해야겠는걸? 아니, 한 번도 본 적 없어. 오늘 점심 식사 때 처음 보게 될 거야. 높은 가격을 들여 내 시간을 샀으니까 나도 진지하게 응해드려야지. 유리정에서 점심 한 끼 먹자고 몇 천만 모라를 쓰는 건 너무 가치 없잖아? 그래, 이 가격에도 같이 점심 식사의 기회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줄을 섰어. 미리 말해두지만 난 이 가격에 대해 간섭한 적 없어.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나도 몰랐다니까? 나한텐 시간이 더 귀하거든. 그래서 이런 거래를 생각해냈을 때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기로 규칙을 정했지. 그러다가 차츰 이윤이 많이 나는 사업으로 발전하게 된 거야. 맞아. 이런 기회를 구매하는 사람 중 대다수가 상인이야. 지금 쓴 돈을 나중에 배로 벌어 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복잡한 시장에서 이득을 취하려면 결국 그들 자신의 경험과 그릇에 달렸어. 난 나만의 견해를 공유해주는 것뿐이고 내 견해의 가치가 몇 모라인지에 대해선 모두 다른 인식을 갖고 있어서 통일된 측정 방법은 없어. 넌 운이 좋아. 이번 오찬을 방청할 기회를 얻었으니 게다가 무료로 말이야. 전문적인 상인 손에 떨어지면 몇 천만 모라 이상의 가치는 되는 정보거든. 너무 긴장할 필요 없어. 출발하기 전에 아침부터 먹자. 아침밥을 다 네가 준비한 거니? 어떻게 된 건지 알겠어. 앉아. 군옥광 요리사의 솜씨를 한번 맛봐봐. 이런 음식은 오래 두면 식감이 떨어져. 어때? 입에는 좀 맞아?
이따 점심 식사도 있다는 거 잊지 마. 너무 많이 먹으면 더 맛있는 걸 못 먹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니 기분이 좋네. 가끔 업무가 많아서 다들 바쁘니까 여유롭게 앉아서 식사할 시간은 거의 없지. 보통 아침 식사를 이렇게 성대하게 먹지도 않고 그래서 왔을 때 보고 좀 놀랐던 거야. 네가 직접 요리해서 음식을 더 추가한 줄 알았거든. 괜찮아, 농담이야. 추가된 메뉴들은 아마 백식이 어제 마련한 걸 거야. 성가신 업무들인데도 네가 기꺼이 맡아 최선을 다해줘서 비서들 그리고 나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너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게 작은 보답이라고 할 수 있지. 아침 식사는 그날 하루의 상태를 결정하니까 절대 대충 먹어선 안 돼. 매일 아침 같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피로가 쌓일 거야. 좋아. 다 먹은 것 같으니 슬슬 유리장으로 가자. 난 그 전에 준비가 필요해. 옷을 내 방으로 좀 갖다 줄래?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 전환이 되잖아. 너도 막상 보면 내가 다르게 보일걸? 옷은 란양에게 준비시켜뒀어. 가서 찾아오기만 하면 돼. 그럼 부탁해. 난 먼저 방에 가 있을게.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아, 이야기 들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가져올게요. 여기요. 은광님께 전해주세요. 네, 이 방엔 은광님의 소장품이 아주 많거든요. 옷뿐만 아니라 각종 공예품과 옷기까지. 요새 은광님 뜻에 따라 배치를 조정 중이다 보니 방이 좀 난잡해서 드나들기가 쉽지 않네요. 아무튼 고마워요. 이 옷을 부탁드려요. 바다 언니? 맞아. 바로 이 옷이야.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 예복은 최근에 주문 제작한 옷이야. 아주 마음에 들어. 어떤 것 같아? 첫인상을 솔직히 말해줬으면 해. 고마워. 실은 좀 긴장했거든. 네 긍정적인 대답을 들으니 이 옷에 대해 충분히 믿음이 서네. 마음속에 걱정이나 의심이 더 많다면 아무리 좋은 옷도 어울리긴커녕 예뻐 보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네 대답은 나한테 아주 중요해. 그럼 유리장으로 출발하자. 은광님. 미안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럼 피차 어려워하지 말고 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쪽은 여행자입니다. 아마 들어보셨겠죠. 마침 리워랑이 오게 되어 저와 동행해달라고 초청했습니다. 여행자와의 식사자리 또한 흔치 않은 기회죠. 식사를 함께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괜찮고 말고요. 그보다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 유명한 여행자님께서 자리해 주시다뇨. 쭉 여행자님의 무용담에 대해 궁금했었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잔뜩이에요. 아, 아니지. 우선 제 소개부터 해야겠군요. 너무 흥분해서 실례했습니다. 전 나교라고 합니다. 상인이죠. 주로 원단 사업을 해요.
최근 다른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답니다. 그런 이유로 은광님께 한수 배우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같이 오실 줄은 몰랐네요. 한간의 소문이 사실이었나 보군요. 한간의 소문이라면? 그야 여행자님과 은광님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소문이죠. 설마 두 분께서 못 들어보셨나요? 은광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수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인간관계도 예외는 아니죠.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여행자님이 리워랑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식사 자리에 초대하겠어요? 흥미롭군요. 보시다시피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자는 리워랑의 영웅이자 오늘날의 번영을 잇게 해준 영재니까요. 리월 칠성이라는 공식적인 신분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봐도 저는 여행자를 무척이나 높이 평가한답니다. 물론 문제될 건 없죠. 그저 은광님 곁에 재밌는 분이 그 선장님 외에 또 한 분 는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을 같은 선상에 두고 논하면 안 되죠. 북두는 리오랑에 돌아올 때마다 제 머리를 아프게 하니까요. 그 선장 때문에 저로의 투자 기회를 몇 번이나 놓쳤는지 모르겠군요. 타이밍이 어찌나 절묘한지 고의가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니까요. 투자라면 최근 크게 화제되고 있는 반딧불 정수 사업 말씀인가요? 아니요, 다른 상품입니다. 반딧불 정수는 누군가가 투기하고 있는 사업에 불과하죠. 하지만 폰타인의 반딧불 정수가 대량으로 사용되는 신기한 기술이 있다던데요? 정말 돈벌이가 되는 건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죠. 굳이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겠습니까? 일전에 비서한테 분석을 맡겼는데 지금 반딧불 정수의 가격은 가공품이 가져다주는 이윤을 훨씬 초과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군요. 은광님께 진지하게 이 사업에 대해 여쭤보려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다른 속셈을 가진 자들이 많아서 단기간에 큰 위험이 나타날 것 같군요.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나교 씨의 돈은 한 푼 한 푼 벌어들이신 것이니 쓸 때도 벌 때와 마찬가지로 조심히 또 빈틈 없어야겠지요. 여행자님도 그리 생각하시나요? 알겠습니다. 다들 그리 말씀하시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이 돈은 다음 사업에 투자하는 게 좋겠어요. 시간 내어 식사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광님. 마음속 의문이 전부 말끔히 해결됐어요. 네.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군요. 은광님이 어떻게 리워랑의 가장 성공한 상인이 되실 수 있었는지 이제 이해가 가는군요. 생각이 명확하고 박학다식한 데다 정보도 빠르시잖아요. 이 중 하나만 제대로 갖추려고 해도 오랜 시간이 필요할 텐데 말입니다. 너무 길어서 좀 지루했지? 사업에 대한 흥미가 생길 정도로? 내 경쟁 상대가 되려고? 상대가 너라면 조심해야겠는걸? 이렇게 하지. 네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내가 투자해줄게. 그럼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어서 은광님께 배운 걸 시도해보고 싶군요. 들어가세요.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끝났어. 다음 일정도 짜뒀겠지? 다만 경매장 쪽은 어떨지 걱정이네. 비서들이 잘 해내고 있을지. 그래 맞아. 그 셋의 능력이라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도 잘 대처할 거야. 그래서 다음 일정은 어떻게 돼? 아, 맞아. 그러고 보니 한동안 못 보긴 했네. 우선 명성제로 가보자. 그들을 만나기 전에 챙겨야 할 게 있어. 성희 씨?
일전에 수리 맡겼던 물건 찾으러 왔어요. 아, 그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은광님. 바로 가져올게요. 네, 급할 거 없으니 조심해서 가져와요. 맞아.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야. 네 경험상 명성제 하면 대부분 사치품이 먼저 떠오르지? 이곳의 장인은 솜씨가 아주 좋거든. 주문 제작이 필요할 땐 항상 이 가게에 연락하곤 해. 이번에 맡긴 건 수리품이야. 가치로 따지면 상당히 평범하지. 수리 비용이 훨씬 비싼 정도니까. 가져왔습니다, 은광님. 빗은 잘 고쳐졌어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최대한 원래대로 수리해봤지만 손상이 꽤 심한 편이라서요. 빗에 수리한 흔적이 좀 남았습니다. 괜찮아요. 수고했어요. 내 정보원에겐 아주 귀한 물건이야.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겨있거든. 그들은 항상 내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줘. 그러니까 나도 부탁받은 일을 최대한 응해줘야지. 우리 사이엔 이익보다 서로 간의 신뢰가 훨씬 중요하거든. 그 생각도 틀린 건 아니야. 대부분 상황에선 모라만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하지만 이번에 만날 정보원들은 좀 특별해. 모라가 별로 쓸모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만남이 더 기대돼. 수리해줘서 고마워요, 성희 씨. 큰 도움 됐어요. 아니에요. 은광님을 도울 수 있어서 영광인걸요. 이제 정보원이 있는 곳으로 가자. 은광 언니! 은광 누나,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 오랜만이야. 맞아, 다 내 믿음직한 조수이자 친구이지. 처음엔 아이들에게 정보 수집을 맡기는 게 내키지 않았지만 본인들이 아주 적극적이더라고. 같이 게임하는 거라 생각해봐도 괜찮겠다 싶었지. 그랬더니 결과가 꽤 좋았어. 본인들도 재밌어하고 아이들에게도 나에게도 아주 유익한 일인 거야. 다들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어요. 엄마 아빠랑 많이 많이 놀러 다녀서 매일매일 행복해요. 근데 너 숙제 하나도 안 했잖아.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안 되지. 선생님이 그랬는데 리워랑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거래.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이 또한 그 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지. 이런 격변은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 인간의 시대 속에서 다들 도전을 추구하고 있어. 나니 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한마디도 안 하고.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참, 은광 누나. 그저께 엄청 큰 배들이 항구에 들어왔어요. 맞아요. 배 밑에 상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배에서 상자가 하나둘씩 나왔는데 공기가 막 짜고 비렸어요. 아, 알겠어. 원형어선이 돌아온 거야. 적재량은 어땠니? 전에 보는 법 알려줬었지? 아, 저 알아요. 배가 물에 잠긴 위치를 유심히 봤는데 아마 만선이었을 거예요. 그래? 수학이 나쁘지 않아. 배가 무거울수록 선체가 가라앉는 정도가 심해지지. 따라서 선체가 물에 가라앉은 깊이만 파악하면 적재량을 추측할 수 있어. 어느 정도 깊이가 만선인지는 배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배라면 감으로도 판단할 수 있지. 전에 은광 누나가 가르쳐줘서 이젠 딱 보면 알아요. 전 며칠 전 이 근처에서 사람들이 폰타인의 거상이 와서 반딧불 정수를 사드릴 거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가 되면 값이 더 오를 거래요. 그래? 어떤 사람들이 말했는지 기억나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럼 그 사람들의 말을 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너 왜 그래? 평소엔 네가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 오늘따라 이상하네. 괜찮아. 그런 표정 짓지 마렴. 네가 좋아할 만한 걸 가져왔어. 이건 내 피! 은광 언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럼. 난 약속한 일은 반드시 지키거든. 감사해요, 은광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어려운 일 아니니까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그치만 그 사람들이 은광 언니는 바빠서 제 평범한 빚 따위는 벌써 잊었을 거라고 했다고요. 그 사람들? 괜찮아. 오해가 있었나 보네. 이참에 확실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 은광 언니는 널 탓하지 않을 거야. 죄송해요. 실은 거짓말을 했어요. 반딧불 정수에 대한 건 제가 모르고 들은 게 아니라 어떤 어른 두 명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은광 언니를 속일 수 없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언니가 제 빚 같은 건 잊었을 거라고 했어요. 제가 말로 이길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새 빚까지 사줘서 전... 죄송해요. 당장 빚을 돌려주고 올게요. 아무리 좋은 빚이어도 은광 언니가 고쳐준 빚보다 소중한 빚은 없어요. 어머니가 리워랑을 떠나시기 전에 주신 가장 소중한 생일 선물이잖아. 너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네, 맞아요. 앞으로 조심할 거예요. 엄마가 돌아왔는데 빚이 망가진 걸 보면 속상해할 테니까. 그나저나, 흥미롭군. 이렇게 하자. 그 빚은 내가 대신 돌려줄게. 지금 그 두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니? 부두 쪽에 있어요. 저보고 임무를 완수하면 보고하러 오라고 했어요. 그래, 걱정 마. 금방 다녀올게. 나쁜 사람들을 응징하러 가는 거예요, 누나? 이건 구경거리가 아니란다. 따라오면 안 돼. 그 두 어른에게 뭘 좀 가르쳐주려는 거야. 이 세상엔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거든. 미리 말해줬으면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챘을 텐데. 맞아.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무적이라고? 고마워. 그 꼬맹이 불어버리진 않겠지? 솔직히 좀 치사한 수법 같아. 에휴, 나도 안다고. 근데 방법이 없잖아. 걱정 마. 그 애는 은광이 굉장히 신뢰하는 정보원 중 하나니까. 은광이 그 애한텐 아주 너그럽대. 애 말이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의심받지 않을 거야. 나와 아이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군. 은광님! 그 빛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그걸 이용해 아이의 감정을 부추기다니. 아이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순수한 마음을 흔들어 놓다니 부끄럽지도 않은 건가? 죄송합니다, 은광님. 그런 나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됐는데. 장사판이란 원래부터 속고 속이는 곳이지. 당신들이 정보로 날 속였다면 돈을 잃어도 할 말 없어. 그렇다고 모라가 모든 것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노릇. 돈 때문에 어린아이를 이용하다니 그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실은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 둘은 몇 년 동안 같이 장사를 해왔지만 계속 대박날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번에 반딧불 정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전 재산을 다 내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 정수를 잔뜩 쟁여뒀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걸 보고 이번에야말로 큰돈 벌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폰타인 상인이 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다 점점 다들 사기라는 걸 알아채기 시작했지요.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손대고 싶어 하는데 저흰 쟁여둔 게 너무 많아서 아무도 넘겨받으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은광님이 나서시면 상인들도 전부 은광님을 따라 할 거고, 그럼 가격도, 물건을 다 못 팔면 저희 둘 다 파산이라고요. 게다가 빚더미에 나앉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정말 어쩔 수 없이. 솔직히 말해서 돈을 빌려 투기한 것을 동정할 이유는 없어. 모든 사람이 완벽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물욕에 대한 탐욕과 부에 대한 갈망, 그리고 현실에 대한 초바심으로 종종 이성을 잃게 되거든. 투기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제 알겠나? 물론입니다요. 불안해서 요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물건 사달라고 부탁하다가 바보 취급이나 받고 구경거리나 되고. 저희 잘못입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지요. 평생 고생해서 쌓아올린 모든 게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새로 시작할 기회만 주어줘도 소원이 없겠군요. 이렇게 하지. 이 반딧불 정수는 내가 사드릴 수 있어. 대신 자세한 계약을 맺어야 해. 내가 산 가격에서 시중에 거래되는 반딧불 정수의 평균 가격을 넘어가는 부분은 나중에 상업적인 형식으로 내게 돌려주는 거지. 예? 아휴, 하지만 그럼 이윤이 하나도 안 남는데요. 그럼 가서 그쪽이 만족할 만한 매입자를 찾아봐. 이 상황에서도 이득을 따지면 당신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없어. 은광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건을 돈으로 바꿔 빚을 갚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아, 돈 벌 생각은 무슨... 그렇죠. 아, 맞습니다. 나도 지금 그게 필요하진 않지만 조사해보면 분명 수요가 있겠지. 아, 그럼 바로 거래 수속을 진행하시죠. 조급하긴. 거래는 중요한 게 아니지. 잘못을 인정하는 게 먼저야. 아이를 속였으니 당장 나랑 가서 사과부터 하도록. 당신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성의를 보일 기회야. 아, 알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우리 왔어. 전부 해결됐단다. 어? 전에 그 아저씨들이다. 미안하다, 나니야. 전에 은광님이 네 빚을 안 고쳐줄 거라고 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어. 아저씨가 정말 잘못했어. 아저씨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게 은광 언니 생각은 어때요? 너 스스로 결정해야지. 그럼... 어쨌든 잘 해결됐고 나쁜 결과가 생긴 것도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치만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우리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그래,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속이려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해. 결정했어요. 아저씨들한테 놀아달라고 할래요. 에? 아싸! 드디어 술래가 생겼어! 좋은 생각이야! 어서 가요! 북쪽 부두에서 숨바꼭질해요! 아, 잠깐만! 아니, 안 기다릴 건데요? 가자! 기운이 넘친다니까. 물론이지. 아이들을 저 둘이랑만 두기엔 나도 마음이 안 놓여.
무슨 생각하는지 맞춰볼까? 아이들을 정보원으로 쓰는 나도 아이들을 이용하는 저 상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지? 처음 아이들을 알게 됐을 땐 이러지 않았어. 날 보기만 해도 도망가거나 바들바들 떨었고 말도 한마디 못했지. 하지만 아이들은 점점 깨달았어. 난 그저 친구가 되고 싶다는 걸. 나도 어른 친구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지. 아이들과 놀아줄 뿐 아니라 지식을 전수해주고 관찰, 분석,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사업에 대한 건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 아이들은 공부든 생활적인 면에서든 또래보다 훨씬 성숙해졌고 자신감도 얻었지. 난 그게 아이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난 어렸을 때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쌓은 지식을 교육의 방식으로 계승해 나가고 싶어. 먼 훗날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엔 등가 교환뿐 아니라 교활한 속임수도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될지도 모르지. 하지만 괜찮아. 그때가 되면 뛰어난 상인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될 테니까 그전까진 내가 지켜줄 거야. 난 점점 늙어가고 칠성 또한 교체되겠지만 리어랑은 계속 번영할 테니까 은광이란 이름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 나라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 이렇게 계승해 나가면 내 생각과 행동이 세월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겠지. 은광 누나, 빨리 와요! 안 기다려질 거예요. 그래, 갈게. 가자. 이 좋은 광경을 놓치기 전에. 너무 길어서 좀 지루했지? 사업에 대한 흥미가 생길 정도로? 이쪽으로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거지. 이해력도 높은 편이고. 모라가 부족하면 사업을 해보는 것도 좋아. 그럼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어서 은광님께 배운 걸 시도해보고 싶군요. 들어가세요.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끝났어. 다음 일정도 짜뒀겠지? 다만 경매장 쪽은 어떨지 걱정이네. 비서들이 잘 해내고 있을지. 그래, 이번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상대하기 쉽지 않을 거야. 내 비서들이 베테랑이긴 하지만 좀 걱정되네. 그럼 가보자. 경매는 옥경대에서 진행되고 있어. 은광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걱정돼서 상황을 좀 보러 왔어. 준비가 거의 끝내갑니다. 참가자분들도 하나둘 도착하고 있고요. 이대로라면 제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알겠어. 경매는 내가 진행하도록 하지. 네? 은광님께서 직접요? 맞아.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직접 대처할게. 그럼 경매장은 은광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경매장 외의 일들을 전력을 다해 지원해드릴게요. 경매에 참여해 본 적 있니? 이참에 한번 해볼래? 값은 부를 필요 없어. 분위기만 느껴봐. 그래, 그럼 시작하기 전까지 마음대로 둘러봐도 좋아. 경매품을 확인해봐. 관심 있는 게 있는지.
시간이 다 된 것 같군. 시작해볼까? 아무데나 앉아. 뭔데? 그건 네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해야겠지. 그게 바로 경매의 묘미잖아, 안 그래? 생각해둔 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값을 부를 수 있고 가격을 감당할 수 없다면 다른 이에게 넘기는 수밖에. 아주 공정한 가격을 책정할 순 없지만 그 가치를 가장 인정하는 사람을 가려낼 수는 있지. 기대해. 첫 번째 경매품은 제 소장품 중 하나인 찻잔입니다. 1만 모라에 출발해서 자유롭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2만요? 3만! 5만! 8만! 8만이요! 그럼 전 10만! 12만! 15만! 더 있습니까? 15만 17! 17만! 18만! 1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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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 낙찰입니다. 이제 내 거야. 그럼 다음 소장품을 소개해드리죠. 꽤 몰입하고 있던데 아쉽게도 아무것도 못 산 모양이네. 그렇겠지. 난 처음부터 물건을 팔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평범한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싼 값에 팔릴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궁금하면 직접 가서 물어봐. 그들이 만족스러운 답변을 줄 거야. 응? 왜 그렇게 높은 가격을 불렀냐고? 왜긴, 그야 은광님 물건이니까. 물건이 평범해 보이는 건 내 눈썰미가 부족해서겠지. 관련 지식도 충분하지 않고. 아무튼 일단 사서 전문가한테 감정부터 받아봐야겠어. 분명 부자 되겠지? 에휴, 운이 나빴네. 몇 개 사지도 못했어. 경쟁자가 너무 많아. 다들 전문가들이더라고.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다시 와야겠어. 언젠가 운명의 여신이 내 손을 들어줄 테니까. 큰돈 들이긴 했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군. 은광님한테서 산 물건은 절대 손해볼 일 없어. 나처럼 은광님을 믿는 구매자는 아주 많아. 내가 얼마나 벌진 나보다 열광적인 작자가 몇 명이나 될지에 달렸지. 이제 원인을 알겠어? 맞아, 다들 알 거야. 이 물건들 자체는 시장 가치가 그닥 높지 않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값을 불렀어. 가치에 대한 판단이 정말 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걸까? 곧 알게 될 거야. 돈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가장 빨리 알아차릴 테지. 고작 나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이용해 몇 푼 벌어볼 생각이었으면 경매보다 훨씬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수만 가지는 되지. 이번 경매의 참가자는 모두 내가 정보를 토대로 고심해서 추려낸 자들이야. 은광님, 오늘 경매에 올라온 물건들 뭔가 좀 이상한데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설마 천건님께서 이런 경매에 모조품을 내놓으신 건 아니겠지요? 모조품이라뇨? 무방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모조품이라는 말이 나오죠? 전부 평범한 물건들입니다. 경매할 때 협박이나 유도 없이 다들 자진해서 입찰가를 냈을 텐데요. 그건 은광님을 믿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은광님이 모라를 좋아하시는 건 누구나 알죠. 은광님이 사기가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이신다는 것도 잘 알고요. 아주 위험한 단어가 들린 것 같은데요. 증거 없는 비방은 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매와 그 중에 경매품,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불만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세요. 당신... 그래요. 도리상 문제가 없으니 제가 손해볼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오늘 일이 새어나가면 사람들이 계산적이기만 한 은광님과 더 이상 사업을 안 하게 될 텐데요. 그게 정말 은광님께 유리할까요? 그럼 저도 하나 묻도록 하죠. 높은 값을 부른 건 저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고 하셨죠? 과연 사실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뭡니까? 당신이 군옥각에서 없어진 진귀한 소장품을 몰래 보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고요. 군옥각이 추락할 당시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소장품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인양 작업을 벌였을 땐 이미 물건이 많이 유실된 후였고요. 그중 상당수는 볼썽사나운 방식으로 리어랑에 유입되어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다 여러분의 손에 들어갔죠. 설마... 맞아요. 오늘 이 경매에 참가자는 전부 잃어버린 제 소장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제 소장품으로 한번 단맛을 본 사람만이 이번에도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거라 믿었을 테죠. 지금도 높은 가격으로 제 물건을 구매한 게 탐욕이 아닌 신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번 경매를 연 건 다름이 아니라 제 소장품을 돌려받기 위해서예요. 제 소장품을 돌려주시면 오늘 경매에서 쓴 돈은 전부 돌려드리도록 하죠. 알겠어요. 돌려주면 되잖아요. 역시 만만하지 않군. 가져올 테니 잠깐 기다려주시죠. 태도는 안 좋아도 협조적이군. 그럼 됐어. 바다에서 건져낸 물건은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상황이 제각각이라 소유권 인정이 까다로워 연비도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했고, 내 성격상 이 사람들한테 손해보면서 다시 사들이고 싶진 않았거든. 한 번씩 떠봤는데 역시 협조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대다수였어. 그래서 경매의 방식으로 깔끔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지.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잖아? 사실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 유치한 것 같아서 아무한테도 말한 적은 없지만, 넌 군옥각이 오세를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난 군옥각에 담긴 에너지, 그리고 그 자체의 무게 때문이라고 생각해. 무게는 엄청난 기세로 오세를 강타했고, 에너지는 눈부신 폭발을 일으켰지. 군옥각에 있는 돌담, 대들보, 크고 작은 장식품들 모두 그때의 무게에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결국 상인들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물건으로 전락해버렸지. 이 생각만 하면 마음을 가라앉히기가 힘들었어. 이해해줘서 고마워. 마침 물건이 도착했군. 구경시켜줄게. 이 물건들엔 역사의 찬란한 빛이 응집돼 있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의미가 한층 더 추가됐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백식에게 물어봐. 살펴가세요, 은광님. 이런 식으로 짜면 좀 느슨하지 않을까요?
그건 그래요. 은광님은 처리하실 업무가 많아서 휴식하실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도 은광님 건강이 걱정되긴 하지만 그분 성격상 쉬면 모라를 잃을 거라고 생각하실 게 뻔해서 절대 응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군요. 일리 있어요. 그럼 이 일정을 따르겠습니다. 저도 더 관여하지 않을게요. 은광님도 아마 여행자님과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경매 쪽에 처리할 업무가 많아서 전 이만 실례할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쉬러 가세요. 알았어. 일어났어. 잠시만 기다려줘. 옷만 갈아입고 나갈게. 좋은 아침? 푹 쉬었니? 괜찮아. 어제 짜놓은 일정대로 하나씩 처리하면 돼.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일정은? 이 일정은 백식의 예상을 거하게 빗나간 것 같네. 그래, 가끔은 스타일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평소엔 일정이 항상 촘촘히 짜여 있거든. 남은 시간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쓰이고. 가끔 쉬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난 모라의 수익만 보면 피로가 싹 가시거든. 하지만 네 생각도 일리 있다고 봐. 모라가 내 정신은 치유해도 육체의 피로는 없애주지 못하니까. 그럼 오늘 휴식 시간에 뭘 하면 좋을진 생각해봤니?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이라. 참, 내가 만든 보드게임이 있는데 혹시 해보거나 들어본 적 있니? 응, 전통적인 규칙을 고쳐 만들었지. 설계할 때 오락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리얼의 특징을 충실히 구현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기존에 없던 개념을 많이 도입했어. 새로운 게임말을 선보이고 보드판에도 차별성을 줬지. 아직까지도 계속 내용을 수정하고 보충하고 있어. 지금 아마 30번째 버전은 될 거야. 그래서 이 놀이는 제대로 홍보가 안 됐지. 하지만 난 학습 비용을 낮추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봐. 복잡한 규칙 속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해 나가는 것도 보드게임의 묘미 중 하나가 아닐까? 이 놀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단번에 흥미를 느낄 만한 내용을 만드는 거지. 게임의 판과 말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보려고 그때 그 전쟁을 토대로 내용을 각색해서 말이야. 한쪽은 리워랑의 수호자, 한쪽은 우인단과 오세를 맞는 거지. 물론이지. 다 만들어지면 꼭 한번 해봐. 리월 천년의 게임 말을 모두 현실과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복원시키고 싶어. 리워랑의 수호자 진영에 네가 빠질 수 없지. 안 그래? 그래, 그것도 한계가 아니라 아주 많이. 내 계획은 이 보드게임을 정가로 예매한 사람에게만 네 게임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야. 이렇게 설계하는 쪽이 네 신분에도 맞고. 넌 그 역사적인 순간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그 사건에 참여했던 사람 모두 게임말로 만들 생각이야. 물론 나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 이 보드게임 하나로 생생한 역사도 소장할 수 있는 셈이지. 그럼 그렇게 하지. 따라와. 게임말을 만들기 위해선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해. 어머, 은광 씨랑 여행자 아니세요? 아는 사이였어요? 서먹하게 굴지 마세요. 그때 제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전부 가르쳐줬잖아요. 그런 태도는 매정하단 말이 딱 어울리네요. 오늘도 기운이 좋아 보이네요.
평소와 같죠. 그렇다 할 특별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도 두 분을 보니 기운이 좀 나네요. 농담은 접어두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전에 말한 게임말에 대한 것 때문에요. 오늘은 여행자의 사이즈를 재러 왔어요. 직업을 논하기 전에 전 평범한 여자이기도 해요. 당신에게 향고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던 거 마찬가지죠. 그것도 제 본업이 아니거든요. 재능 넘치는 숙녀가 재봉에 능한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앵아씨의 재봉 솜씨는 리얼의 많은 재봉 장인에게도 뒤지지 않아 전에도 의뢰를 많이 맡겼었지. 아, 알겠다. 여행자 말이 맞아요. 제가 눈치도 없이 그 속뜻을 이해하지 못했네요. 도구는 모두 안에 있으니 마음껏 사용하세요. 전 얌전히 밖에서 도자기 장사나 하고 있을게요. 어? 내가 직접? 여행자의 뜻이니까요. 농담이에요, 농담. 두 사람이 너무 잘 어울려서 장난 좀 쳐보고 싶었어요. 들어오세요. 제가 몸을 제대로 봐드릴게요. 나중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면 제일 먼저 앵아 씨부터 의심해야겠군요. 여행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보드게임 말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둘 다 비밀로 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농담해도 될 일과 해선 안 되는 일 정도는 안답니다. 비밀은 비밀이라 더 끌리는 법이죠. 우에 살 만한 말은 그만해요. 됐어. 이제 가자고. 춘향유에 또 들러주세요. 널 앵아 씨한테 데려온 게 좀 후회되네. 난 괜찮지만 네가 민망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치수는 다 쟀으니 명성제로 가서 주문 제작을 의뢰하자고. 안녕하세요, 은광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전에 보드게임 말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했었죠? 여행자의 치수를 다 쟀어요. 이제 시작할 수 있죠? 잠시만요. 확인해볼게요. 문제 없습니다. 필요한 데이터가 다 있으니 바로 장인에게 연락해볼게요. 그래요.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가장 좋은 재료만 사용하세요. 물론이죠. 은광님의 요구사항이라면 최선을 다해 만족시켜드려야죠. 하지만 친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판매가로는 원가조차 회수할 수 없을 겁니다. 제조비용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좋은 원자재는 보통 대기시간이 필요해서 제작기간이 길어지고 생산량도 줄어들 거예요. 괜찮아요. 애초에 이윤을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니까요. 예전엔 어느 정도 비즈니스나 홍보적인 차원도 생각했지만 이번엔 기념적인 의미가 더 중요해요. 군우가게의 게임말 샘플도 아주 오랫동안 제작했지만 한 번도 진도를 재촉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 널 상징하는 게임말처럼 군우깍도 하나의 게임말로 등장할 거야. 역시나 일정한 비율로 제작했지. 맞아요. 게다가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니 은광님 입에서 나올 만한 말 같지 않아요. 뭐랄까, 평소 이미지와 거리가 먼 느낌이에요. 비즈니스를 할 땐 손익을 안 따질 수 없죠. 그리고 언제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만 하고요. 이건 영리한 거예요. 하지만 너무 영리하면 남들 눈에 매정하게 비쳐요. 돈 벌 생각만 하고 인간미 없다고 생각하겠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실제 거래 과정에서 방해가 되기도 한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거래 조건에서 상품의 소유자가 나에 대한 반감으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판다거나
또 투자할 때 분명 내 쪽이 더 좋은 조건을 내걸었건만 돌아오는 건 상대의 불신인 경우라던가. 은광이라면 분명 꿍꿍이가 있겠지. 때때로 못하게 하지 마 라고 하지. 그렇군요. 하지만 그런 상황은 오셀과의 전투 이후론 거의 마주친 적 없어요. 내가 내 군옥각을 박살낸 건 모든 리월 사람이 눈으로 목격한 사실이니까요.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답이기도 했고요. 이해했어요. 은광님의 뜻은 그땐 군옥각 하나만큼의 손해를 봤지만 그만큼 좋은 명성도 얻었다는 거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게임마를 만드는 건 은광님께서 리월항에 기여한 바를 기념하시려는 거고요. 이 거래가 불러오는 영향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앞으로의 사업이 쭉 순조로울 테니까요. 그렇죠. 성희 씨 말이 맞아요. 역시 은광님, 저희 상인들의 최고의 롤모델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윤이 나지 않더라도 잘 만드는 편이 좋겠네요. 그럼 남은 작업도 수고해줘요. 꼭 여행자의 느낌 그대로 만들어줘야 해요. 본인이 실망하지 않게요.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할게요. 이제 된 것 같네. 같이 군옥각으로 돌아가자.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더 있거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네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은데. 나도 나의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보답할게. 아까 내가 명성제에서 그랬지? 군옥각을 박살내기로 결정했을 때 이 거래의 득실을 전부 계산했다고. 네가 봤을 때도 내가 인간미 없고 이득만 추구하는 상인 같니? 고마워. 역시 넌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아는구나. 성희 씨 앞에 선 거짓말을 했어. 군옥각을 포기하기로 했을 때 그렇게 많은 걸 신경 쓰지 않았거든. 그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나밖에 못하는 일이라는 생각만 들었어. 나중에 내 재산은 리어랑에서 왔으니 리어랑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 그리고 군옥각을 포기하는 건 장기적인 투자로 봤을 때 이득이었어. 하지만 내 고통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지.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왜냐하면 내가 포기한 건 내 오랜 친구였으니까. 바다를 얼마나 오랫동안 멍하니 봤는지 모르겠어. 정말 너무 아쉬웠거든. 그렇게 위안 삼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지만 그 후로 수많은 편지와 사례를 받았어. 다들 날 다시 봤다면서 내가 그들의 삶의 등불이 됐다고 했지. 내가 망설임 없이 군옥각을 포기한 덕에 리어랑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으니까. 그들도 나처럼 앞을 향해 굳건히 나아가겠다고 하더군. 그 말들은 내게 큰 격려가 됐어. 내 오랜 친구의 희생은 가치가 있었던 거야. 그들 눈엔 고통에 젖어 아쉬워하는 은강님의 모습이 오히려 현실감 없어 보일 거야. 이 진실은 너한테만 말할 수 있어. 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강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위로해줘서 고마워. 털어놓으니 좀 낫네. 너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 이렇게 다시 군옥각 밖에 서서 눈앞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건 운명이 내게 준 보상이겠지. 만약 다음이 있다면, 다음에도 그래야 한다면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럼 오늘 휴식 시간에 뭘 하면 좋을진 생각해봤니? 기회가 없어서 못했던 일이라. 재밌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네가 이걸 궁금해하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대부분 사람들은 모라만 있으면 어떤 기회든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 바로 그거야. 네 그런 점이 마음에 든다니까? 항상 사물의 본질을 한눈에 꿰뚫어 보잖아. 좀 제멋대로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정말 괜찮겠어? 고마워. 그럼 말할게. 난 줄곧 내가 리월 칠성이 되기 전의 삶을 추억하고 싶었어. 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지. 지금 보이는 내 모든 재산은 전부 생선 한 상자에서 시작됐어. 당연히 내가 금수저를 물고 자랐을 거라 생각하지 마렴. 고기잡이 외에도 다양한 일들을 해봤어. 말하면 깜짝 놀랄걸? 나이가 지긋한 분 중엔 나를 부렸던 일을 이야기거리로 삼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비록 힘든 시절이었지만 매일 뚜렷한 목표와 충분한 원동력이 있었어. 아침에 돈을 못 벌면 점심에는 배를 골아야 했지. 모라에 대한 집착도 아마 그때부터 시작된 걸 거야. 그때의 삶과 열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 어때? 함께 해줄래? 좋아, 그럼 규칙을 정해볼게. 지금부터는 너도 나도 리워랑에서의 신분과 명성을 이용할 수 없어. 아무런 자본도 없고. 우리가 모라를 벌 수 있는지, 번다면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보자. 하지만 육체노동은 너무 지루한데. 아니면 우선 항구의 부두 쪽으로 가보자. 거긴 주인이 없거나 버려진 물건을 정기적으로 내놓는 곳이야. 모래로 바꿀 만한 걸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괜찮아, 걱정 마. 이게 바로 이 게임의 묘미 아니겠어? 그럼 부두로 가자. 아, 은광님께서 여긴 어인 일이신가요? 창고의 물류 상황을 검사하러 오신 겁니까? 잠시만요, 따로 공지를 못 받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바로 자료 가지고 오겠습니다. 괜찮아요, 당황할 거 없어요. 검사하러 온 거 아닙니다. 그럼 설마 절 찾아오신 겁니까? 아무런 사고도 안 쳤는데 전... 아, 정기적인 정리라면 전부 규정대로 엄격히 해왔지요. 공지도 전부 붙였고 알려야 할 사람들에게도 전부 통지했습니다. 원래 꽤 성가신 문제였는데 제 노력으로 정리해야 할 화물이 절반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다 다르거든요. 창고라면 보통 세 가지 경우죠. 물건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거나 장기간 보관료가 연체됐다거나 망가졌다거나. 망가졌다는 건 보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부터 상하기 쉬운 물건이란 겁니다. 창고에 오래 두게 되면 다른 물건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둘째치고 냄새도 아주 고약했어요. 최근에 그런 물건을 정리한 적이 있나요? 그게 공교롭게도 큰 화물들은 방금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염려 마세요, 은광님. 검사하시려는 거면 당장 작은 화물들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잠깐, 상황 파악이 덜 된 모양이군. 은광님, 급히 리스트대로 화물을 또 정리해왔는데 부디 검사를... 눅눅해진 음식, 한 짝만 남은 신발, 깨진 거울, 나무로 만든 장난감... 아까 정리가 끝나기 전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고를 여지가 없겠어. 아예 쓸 수 없는 몇 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나름 가치 있어. 이 장난감은 나무의 질이 좋으니 분해하면 더 작은 생활용품으로 가공할 수 있겠고. 에? 이걸 갖고 싶다고요? 물론이죠. 다 가져가세요. 어차피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버렸어야 할 물건들이니까요. 다행이군.
순조로워. 좋아, 처리한 다음 상인을 찾아가서 가격을 매겨달라고 하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못 물어보겠어. 어서 오십시오, 은광님. 어떤 걸 보러 오셨나요? 오늘은 좀 특별해요. 물건을 사러 온 게 아니라 보여주러 왔어요. 물건을 보여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해보죠. 이 물건들을 제가 사드릴 수는 있습니다. 원료 같은 건 단골분들께 여쭤보면 바로 팔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런데... 왜 그러시죠? 곤란하면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요, 그런 쪽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일단 가격부터 얘기해 보시죠. 이 물건들이라면 어디 보자... 15만 모라 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 가격은 더 얘기해 보시죠. 급할 건 없습니다. 은광님이 원하시는 가격에 못 미치면 좀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더 얘기해 보죠. 네 생각은 어때? 맞아. 시가대로라면 이 정도 물건은 높이 쳐봤자 1, 2천 모라지. 예? 은광님, 설마 정말 팔러 오신 건가요? 게다가 팔려는 게 이런 물건이라니요? 전 물건을 파는 명목으로 조사하러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게,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면 방법을 바꿔보는 건 어때? 리오랑에 있는 한 이런 오해는 계속될 테니까. 내가 은광이 아니었다면 그 창고 관리인은 우릴 위해 이 물건들을 정리해주지 않았겠지. 박래 씨도 이런 걸 사려고 하지 않았을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정했던 규칙과 어긋나. 모험가는 모험가 길드의 보수를 받는 것 외에 모라를 벌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니? 좋아, 난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자. 네가 안내해줘. 그럼 살펴가세요. 여기야. 해보자. 이렇게 몸을 풀어보는 것도 오랜만이네. 두 손으로 조금씩 재산을 모으는 느낌은 여전히 황홀하군. 괜찮아. 모든 건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많아지는 거야. 양이 어느 정도 쌓이면 질적 변화로 이어지지. 아무런 미천 없이 시작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힘든 건 당연한 거야. 게다가 금액이 얼마가 됐든 난 모라를 보면 절로 기분이 좋아져. 그래, 나도 쉴 생각 없었어. 그럼 더 어려운 걸 도전해보자고. 이 기사를 몰아가자. 나와라. 포기해. 복종하라. 이번에도 수학이 괜찮네. 정말 성취감 있어. 칭찬 고마워. 너 같은 프로 모험가와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나한테 전투는 운동에 불과해. 몸을 건강히 유지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거지. 아니, 아직 충분히 못 벌었는걸? 어? 봐, 저 구멍은 뭐지?
알겠어. 쫓아가서 잡으면 모라를 얻을 수 있는 건가? 그런 장난은 북두한테서 배워온 거니? 지금은 기분 좋으니까 봐줄게. 보물사냥 족제비를 쫓으러 가자. 족제비가 나왔어. 어서 잡자. 이거 고기잡이만큼 쉽지 않은데? 하지만 어떻게든 잡기는 했네. 수확이 있으면 됐어. 보자. 천모라 정도네. 이 정도 미천으로는 변변한 장사를 할 수 없겠어. 더 노력해야겠군. 그러고 보니 갑자기 배가 좀 고프네. 정신 팔려서 배고픈 줄도 몰랐어. 바로 저쪽에 망석액잔이 있군. 하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해. 힘들게 번 모라를 먹는 데 다 쓰기엔 너무 아깝지. 이렇게 된 김에 예전에 내가 꽤 자신 있었던 기술을 보여줄 수 있겠네. 게임 규칙상 낚싯대가 있어도 쓰면 안 되지. 내가 말한 건 맨손으로 고기를 잡는 거야. 그럼 강가로 한번 가보자. 이 정도면 됐어. 자, 가서 생선구울 준비하자. 자, 한번 먹어봐. 고기를 간단히 손질한 다음 구우면 별다른 간을 하지 않아도 맛이 좋아. 일부러 좀 바짝 구웠어. 개인적으로 이런 식감을 좋아하거든. 평소에 이 맛을 먹고 싶으면 요리사한테 각별히 당부해야 돼. 괜찮아. 별거 아닌걸. 그땐 일이 끝나면 집에 가서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가족들과 노점을 열었어. 잔 심부름을 깔끔하게 잘 해내서 어머니께 자주 칭찬받곤 했지. 그래서 집을 떠나 홀로 장사를 시작하려 했을 때 어머니는 집에 남아서 일을 돕는 게 낫지 않냐며 굳이 위험을 감수해야겠냐고 하셨어. 그랬다면 만민당 옆에서 수레를 끌며 흐루와 구이를 파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겠지. 어릴 적 기억은 나한테 큰 영향을 줬어. 물고기는 내게 남다른 의미가 있어. 그들은 물속에서만 살 수 있지만 자유롭게 헤엄치고 절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아. 맞아. 그래서 너와 함께 모험가 생활을 체험한 이 시간을 제대로 만끽했지. 과거의 고생을 떠올리면 현재와 미래의 도전을 맞이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 좋지. 기대할게. 난 생선구이에 깐깐한 편이니 그렇게 쉽게 만족시키지 못할걸. 우리가 모라를 벌 수 있는지, 번다면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보자. 무슨 뜻인지 알겠어. 모라에 대한 내 지식을 이용하면 거기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북극은행은 좀 특별한 곳이야. 날 그닥 반기지 않을 거라고. 게다가 아니야. 직접 가서 보여줄게. 시간도 충분한 것 같으니까. 아마 아직까지도 내게 원망을 품고 있을 거야. 은광님, 설마 또 우인단을 곤란하게 하려고 오신 건 아니겠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쪽 정부의 압박이 커지게 되면 저희 은행 문 닫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적의를 품을 필요는 없잖아? 단지 비즈니스 때문에 왔다고 한다면 함께할 생각 있나?
내용에 따라 결정해야겠죠.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정말 비즈니스 때문에 온 건지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전처럼 저희만 잔뜩 손해보게 하려는 거면 여기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직설적이군. 좋아. 그럼 가자고 여행자. 더 시간 낭비할 필요 없겠어. 과연 내가 예상했던 대로야. 이제 내 말이 이해가지? 당연하지. 스네즈 나야와의 외교가 파탄난 건 아니지만 보상을 청구하는 데 있어선 단단히 결판지였거든. 그 돈을 북극은행에서 냈으니 아직까지도 날 경계하고 있는 거야. 그래,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지. 여행 중에 다른 나라에서도 그들을 보게 되면 조심하도록 해. 단순한 비즈니스 조직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 신경 쓰지 마. 너한테 그 전투가 남긴 영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뿐이니까. 진지한 건 여기까지 하고 다시 즐거운 서바이벌 게임으로 돌아가자고. 듣고 보니 그렇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대체 무슨 꿍꿍이지? 응, 좋아. 대신 티나지 않게. 괜히 경계심을 일으켜서 기습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모르는 척하다가 누가 미행하는 건지 확인되면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인해 몰래 붙잡자. 일단 자연스럽게 앞으로 걸어가자.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말고. 뭔가 길드에 가입하세요. 엄청 재밌을 거예요. 대충 감이 잡혀. 여길 지나다니는 사람은 꽤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뿐이야. 아직은 정확하게 특정 지을 수 없네. 응, 찬성이야. 계속 걷다 보면 따라오겠지. 중요한 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아까보다 확실해졌어. 하지만 완전히 확실해지기 전까진 조심히 행동하는 게 좋겠어. 좀 더 시간을 두자. 답을 알 것 같군. 그 사람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접근하자. 잘못 짚으면 안 돼.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될 거야. 당신들 뭐야? 그렇게 수상쩍게 행동해놓고 안 들켰을 거라 생각한 건 아니겠지? 뭐가요? 너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북극은행이 무슨 꿍꿍이인지 그리고 당신한테 얼마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래를 하지. 그쪽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조사에서 당신의 책임을 일부분 면해주겠어. 아휴, 그건... 아니면 북극은행이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는 건가? 득실을 잘 생각해봐. 내가 거래할 마음이 사라지기 전까지 명확한 답을 주길 바랄게. 죄송합니다, 은광님. 제가 맡은 임무는 아주 간단해요. 은광님을 미행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북극은행을 방문하셔서 다들 무언가 목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대화 몇 마디로는 그 뜻을 알아차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도저히 마음이 안 놓여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아무리 두렵다 한들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이네. 아무래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너한테 북극은행의 태도를 보여주려던 것뿐인데 큰 걸 낚았네. 대답해. 당신 외에도 날 미행하는 사람이 더 있지? 네. 아마 벌써 이쪽 상황을 알아차리고 보고하러 갔을 겁니다. 그럼 꾸물거릴 것 없어. 놈들에게 시간을 줄수록 조사할 수 있는 단서가 적어질 거야. 시간이 없어. 임기응변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이 사람을 잘 지켜봐줘. 도망가지 못하게. 은광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럴 리가. 뭔가 꿍꿍이가 없다면 갑자기 이곳에 나타날 리 없어. 더 알아봐. 반드시 속셈을 알아내야 해. 시끌벅적한 걸 보니 회의 중이었나 보군. 참, 운도 없지. 회의 내용은 내가 들어서는 안 될 것들인가? 그럼 얘기가 쉬워지지. 역시 조사하러 온 거였군요. 도대체 어디서 소문을 듣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온 이유도 모르고 사람들을 풀어 우리를 미행했다는 거지. 리월의 속담이 하나 있어. 도둑이 제발 저린다 라고. 똑바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리월항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불법 영업 행위도 눈감아줄 생각 없어. 정말로 조사한다면 없던 일도 조사해낼 여사야. 그렇다면 제대로 절차를 밟고 진행해 주시죠. 아무리 리월 칠성이라 해도 규칙대로 안 하시면 북극은행도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좋아. 그럼 시간 들여 순순히 모든 걸 털어놓게 만들어주지.